메가시티가 왜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소멸 위기가 만들어낸 불안감 그리고 절박함이었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또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마 이 메가시티의 성공 조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다음 발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울경 대동행, 대학 혁신과 대학 주도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다음 발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발전 협의회 전호환 상임위원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메가시티로 가기 위해서 도시의 혁신, 저는 대학 문제를 조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학 하나가 도시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아까 김사율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께서 인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피터 드러커 우리 넥스트 소사이트에서 인구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60년생 여기 아마 60년생 있죠. 110만 명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피크였죠. 그런데 신기하게 60년 만에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3이 줄어드는 거죠. 27만 5천 명이 태어났고요. 6.25 전쟁 때도 평균 70만 명 이상 태어났습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학기 출산율이 아까 수도권 0.8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학자들이 가장 지도상에서 사라진다 예측을 했고 그 예측 시간이 훨씬 지금 당겨졌습니다. 우리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 2016년도 발표한 자료입니다. 미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앞당겨졌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인하 경쟁이 곧 시작되고 지방의 지역의 백화점 그다음에 마트가 줄줄이 문을 닫는다. 아까 수도권 집중 이야기했습니다.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인구 쏠림, 부동산 가격, 생활비용 증가, 불확실한 미래, 결혼, 출산, 기피, 인구 절벽, 지역 소멸. 이게 헬 조선의 악순환이죠. 지난주에 2017년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100년 후에죠. 지금부터 96년 후에 부산 인구는 73만, 여기 있는 울산은 28만, 경남은 85만, 우리나라 인구는 1,500만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5천에서 1,500만 가면은 GDP가 여러 배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때 가는 과정이 갈등과 우리 지금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웰다잉을 시켜주겠습니까?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공장을 돌려서 지역 경제를 아니면 나라를 살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학도 위기입니다. 작년에 27만 명이 태어났는데 이 친구들이 18년 후에 다 오면 대학이 두 개 중에 한 개. 지금 입학 지원이 55만 명입니다. 그런데 OECD 대학 진학률 평균이 40%를 안 넘잖아요. 0.4를 곱하면 27 곱하 0.4하면 10만 명입니다. 대학 10개 중에 8개 반이 없어지는 현실입니다. 왜 지역대학이 중요합니까? 대학이 지역의 어떤 일자리 창출, 지식 창출, 기술 창출, 그다음에 문화 창출, 그다음에 사회 갈등 해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나요? 이제 조금 전에 우리 AI와 더불어 살아 도시가 스마트 도시를 가야 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된다고 우리 김동연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아니라 인공지능이잖아요. 로봇이잖아요. 우리는 로봇하고 살아야 됩니다. 스마트 디바이스가 나와서 안경을 끼면 지금 한 600만 원 지금 한다고 그래요. 이미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칩을 뇌에 꼽는 것과 같잖아요. 서울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이고
저 산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이는데 우리가 그런 지식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면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단순한 지식이라든지 지식을 전달하는 대학은 문을 닫을 것이다. 이미 10년 후에 미국 대학의 반 이상이 문을 닫는다고 파괴적 혁신 제자가 경고를 하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온라인 이 코로나19가 비대면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을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원합니다. 글로벌 모든 학생이 그걸 원한다고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 대학도 변해야 되고 교육 방법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지식 전달, 모든 대학이 서울대학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학이 실패, 그리고 교육부가 줄을 세워서 평가를 해서 돈을 주는 이것만 없애준더라도 저는 우리나라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번들한 정책 좋습니다. 이거 이대로 됩니까? 지금도 대학 한 400개를 줄을 세워서 갈라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커리큘럼이 부산대학교의 커리큘럼이고 제가 사립대학으로 간 동민대학교의 커리큘럼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걸 건의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정을 감축하자. 지역이 죽으면 서울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다리가 아프고 모든 게 아픈데 어때 심장만 튼튼한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전체가 골고루 건강해야 우리 몸도 건강하듯이 우리 국가의 모든 지역이 국민이 살 어떤 헌법에 제정한 교육복지, 교육선택, 그 다음에 의료 모든 게 균등하게 같이 가야 되는데 교육비가 아까 서울이 훨씬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고 지금은 국립대 국립대 간에 M&A가 일어나는데 사립대 사립대학도 M&A를 허용해야 되고 사립과 국립대학도 M&A뿐만 아니고 공유대학을 허용해야 됩니다. 한계대학을 정부가 왜 정리를 못하냐 하면 그 한계대학을 문을 닫으면 그 고용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더라도 대학 하나 문을 닫게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대학 간에 사립대학이 M&A를 할 경우에는 M&A를 한 대학이 모든 걸 고용도 학생도 학과를 통폐합해서 인원도 줄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뭐 법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에 있는 내 인생을 바꾼 40개 대학은 여기 있는 샌드 존스 대학은 100건 고전 읽기만 4년간의 커리큘럼 전부입니다. 이 친구들 전부 취직 다 하고 대부분 대학원에 갑니다. 올림공대, 한전공대가 지향하는 대학입니다. 예, 저기는 대학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저기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취집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애들 역량이 길러지는지 우리나라처럼 수능 성적으로 모든 걸 선택을 해서 1등급, 2등급은 상이고 밑으로는 전부 루저로 취급당하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 하나가 지역을 먹이 살린 사례 두 개만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서리, 조그만 인구 7만입니다. 런던의 남쪽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땅, 그린벨트를 민, 관, 산, 학이 풀어서 혁신단지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200개 기업이 들어오고 그 서리 주의 GRDP의 25%가 거기서 생산되더라. 그 다음에 아행공대 아시잖아요. 아행공대의 인구 30만 도시입니다. 여기에 시내 한복판에 있는 역을 바깥으로 빼내면서 여기 있는 에어뷰 보시죠. 이 땅을 대학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독일 최고의 혁신 지역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대학 하나가 잘 키우면 그 도시뿐만 아니고 전체 나라를 키운 사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요, 그 놈의 규제 때문에 제가 국립대학 총장을 했지만은 법 하나 바꾸는데 4년 걸렸습니다. 밑에 미국은 조금 전에도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법이냐? 부산대학교 땅이 60만 평입니다. 20만 평 쓰고 있는데 40만 평이 공원입니다. 그린벨트도 아니에요. 그러면 땅을 제가 좀 10만 평 주면은 공원 일몰제가 됐잖아요, 작년에. 주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공장,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앙테아폴리스라든지, 썰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는 실리콘밸리라처럼 숲속에 스타트업을 지어오고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제가 시를 찾아다니면서 매달리지만은 시장이 도장 안 찍어줬습니다. 왜? 환경단체가 반대한다니까.
우리나라 녹지는 70% 산입니다. 런던이 산이 있습니까? 뉴욕이 산이 있습니까? 상해가 산이 있습니까? 북경이 산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공원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지만 부산이 75%가 전부 산이고 녹지입니다. 지자체장의 강력한 리더십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심 주변에 대학 주변에 창업생 등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원도시는 비워놓고 바깥에 무슨 단지 무슨 단지 만들어서 왜 그리로 빼내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인구가 팽창할 때는 바깥으로 빼내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이 지고 가는데 어떻게 바깥에 가서 누가 바깥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누가 거기 가서 연구단지를 가겠냐 이 말입니다. 대학 주변에 땅이 많습니다. 녹지도 많고요. 대학이 소유한 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지도자의 용기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대학교에서 직선제로 총장이 되었습니다. 아까 뉴햄프스 대학이라든지 미국에서 하는 대학 무학점 무학년을 제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교수들이 반대로 못 냈습니다. 그래서 동명대로 가서 두잉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무학점 무학년 무티칭 학생이 스스로 설계하고 하버드 대학이 강조하는 글쓰기 말하기 듣기를 주 과제로 했고 나머지는 우리 학생들이 로봇과 협업할 수 있는 자신감 성취 그다음에 상상 도전 공감 배려 존중 이런 항목들을 길러줄 수 있는 교과 70개를 이어서 학생 스스로 선택해서 평가 없이 졸업을 시키는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안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에서 각 분야에 내돌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두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 학교에서 100분 생방송 토론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하겠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여기 있는 부산 컬처 빌리지 저게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돈을 떼겠습니다. 2500석의 온오퍼 공연장을 짓겠습니다. 우리 학교 땅입니다. 그런데 저기가 녹지고 주차장이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 데이터센터 아까 우리 디지털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디지털 데이터를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50% 이상이 데이터센터가 서울 함도심 도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이 땅이거든요. 전부가요. 저기 녹지입니다. 2급, 3급입니다. 저 안에 데이터 센터를 오늘 어제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부산의 주변에 있는 불경의 기업이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김해에 들어와 있잖아요. 손정희 회장님이 또 오려고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심 한국판에 가감히 데이터 센터를 이어줄 수 있는 용기, 땅을 내줄 수 있는 대학, 저는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 시내파크. 부산 시내파크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가 도심에 있잖아요. 이미 주식에서 들어섰고요. 세발 자전거, 합천에 트랙이 휘날리며 촬영 세트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만 평의 우리 학교 땅을 들여서 시내파크 촬영장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풀어야 됩니다. 이걸 하면 우리 대학이 영상 관련, 영화 관련, 연극 관련 학부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피프라든지 샌드맨에 있는 관련 영화 벤처들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하는 실버빌리지, 노유자 시설을 저게 동물병원, 한방병원, 양방병원을 제가 지역에 있는 의과대를 가지면서 문을 닫은 대학도 있고요. 지역에 있으면서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충분히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지자체도 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환경단체도 그렇고 산학관민이 도와주셔야 대학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도 왜 우리 대학이 그 교육을 위해서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부산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는데도 왜 안 되는가요? 제가 부산대 총장 4년 하면서 고민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재정 해결법을 만들어 놓고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양산에 30만 평 땅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돈으로 샀습니다. 기부자의 돈으로. 그것도 기재부에 가져가서 땅이 지금 인구가 줄어서 학생이 줄어서 25만 평이 남아있는데도 팔아서 좀 일부를 그걸 재정에 넣겠다는데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학 재정 해결법을 바꾸어서 그걸 팔아서 바로 재정이 대학으로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양산 우리 조영국
회장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예, 여기 조금 전에 얘기한 부산 컬처 빌리지, 부산 시내파크 조감도입니다. 5천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요, 경제 유발 효과는 1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동물병원 관련학과, 그 다음에 뭐 제가 모 대학 이름을 정확히 거론하면 좀 아직까지 뭐 그렇습니다만은 대학 동물병원 이름 옵니다. 그럼 관련학과 이름 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 센터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이 동명대학교가 캠퍼스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미국에 제가 하나를 같이 열었고요. 그래서 대학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언론이 도와주셔야 되고, 산업계가 도와주셔야 되고, 좋은 대학 하나가 지역을 정말로 먹이 살립니다. 포항에 포항 포스텍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포항시의 쉐이핑이 상상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